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갈 때마다 사랑 고백을 받아요. 용동 와서도 이렇게 사랑 고백을 받네. 누나 고마워요. 보이진 않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랑해요 누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 고마워요, 누나, 누나. 고마워요. 네, 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지 모르겠네. 첫 곡으로 소나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잡았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 아니, 내가 뭔 말 하지 까먹었네.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그저께 이 밤도 어제 둘이 남도 어저께 이 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바쁜 처우를 지내다 보니까 여러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래 끝날 때마다 영동처럼 분위기 좋은 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불러도 될까요? 다음 곡은 더 신나는 곡 가져왔습니다. 지나야 다음으로 더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곡을 신곡으로 내는데요. 노래 제목이 꿀팁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꿀팁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꿀팁을 한번 해줄 수 있고 꿀팁을 한번 하면 또 꿀팁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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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 팬클럽에 계신 탁별분들은 항상 많이 하셔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동에 계신 분들은 처음 겪는 노래다 보니까 한번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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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노래 시작하면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제가 꿀팁을 매번 무대 때마다 춤을 추고 있거든요. 노래를 하면서
나도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나도 늘고 있구나. 이러다가 더 잘 추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신나십니까? 더 신나는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들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이 나시면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흔들어주시고 두손 던져라 박수 쳐주시고 아침 곡이 나오면 그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셔서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축제명이 난개 국악축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곡은 장구를 두드리면서 마지막 무대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박서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고 함성 주시고 렛츠고. 했습니다. 우리 영동군과 또 깊은 인연이 있는 박서준 씨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